서울주택도시공사가 콕 짚어주는 임대주택.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관심은 정말 정말 많은데 궁금은 첫 줄부터 이게 무슨 소리? 잘 모르겠다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SH공사 대학생 서포터즈가 임대주택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것만 보면 끝나요, 끝나. SH 임대주택, 이것만 알고 가. 자, 먼저 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건설형은 뭘까요? 뉴, 새 집. 말 그대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땅에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주택을 사거나 리모델링하는 매입형이 있고요. 기존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빌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차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 임대주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혼동하기 쉬운 포인트, 공임, 국임 줄임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공공임대, 국민임대를 구별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임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지은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임대라 단어에도 뭔가 다 아우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공공임대의 공급 목적은 안정적인 거주, 그리고 내 집 마련 지원. 제일 중요한 공공임대의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신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주택 청약 종합저축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다음은 국민임대. 국민임대도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임대의 공급 목적은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 안정에 더 큰 무게를 둔다는 건데요. 그래서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공급 대상자로 지정되고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공급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 공공임대보다 더 저렴한 대신 월 평균 소득과 같은 소득 제한과 신청 평형에 대한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거주 기간도 오래, 최장 30년 이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로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공임, 국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시작이 반이다. 청신호 TV와 함께 똑소리 나는 주거생활 내 집 마련 해보자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